강정 이사장님의 축사 말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축사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정말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정경찬 부구청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관악구의 의장님이신 이성진 의장님 감사 올립니다. 또한 국회의원 오신환님 감사드리고요. 관악을 정태호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지금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악구 의회의원님들이 대단히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어요. 마치 의회를 이렇게 옮겨놓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하신 분들 귀한 시간 쪽에서 오셨는데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서 감사의 뜻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관악구는 구청장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관악구는 공모전이 없습니다. 다른 구는 공모전이 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올렸는데 올해 박태재 회장이 말을 하기를 구청장님이 올해는 관악구도 내년에는 관악구도 어떻게 공모전을 시켜줄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 주실 작정인 모양입니다. 우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 자리에 안 계시는 우리 유기용 국회의원님은 저희가 피아프 내년 사진 세계사진연맹 총회를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그것을 서울시의회에서는 또 지원을 해주기로 이미 며칠 전에 약속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또 유기용 국회의원님이 나라 차원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당신께서 결심을 하셔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 아마 이번 예산에 좀 편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두 분은 물론 안 나오셨지만 정말로 뒤에서 엄청나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관악구 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끝으로 간단한 퀴즈 문제 하나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에는 커다란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모르세요? 우선 하나. 예, 맞았습니다. 관악산이라고 아주 큰 산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산이 있습니다. 관악산보다 더 큰 산이 있어요. 뭐냐? 바로 태재산이라고 있습니다. 태재산. 박태재산이라고 아주 커다란 산이 있어요. 이 박태재산은 한 군데 있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뭐 밤을 셉니다. 뭐 술을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밤을 새면서 돌아다니는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박태재산이라고 하고 이와 같이 훌륭한 전시 우리 사진작가협회를 도와주는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님들 또 구청장님들 전부 이렇게 당신께서 일일이 호소하면서 큰 일을 해내는 우리 박태재의 사내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정말로 한 인물이 제대로 나오면 나라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듯이 바로 우리 관악구 사진작가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우리 박태재 회장이와 우리 이모님들, 회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더욱더 관악구 사진작가회가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악구민 자랑스럽겠네요. 산이 두 개입니까? 서울특별시 사인작가협의회를 이끌어갑니다. 서울은 아시다시피 25개 구가 있습니다. 상당히 인원이 많죠. 전국적으로 따지게 되면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우리 서울특별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식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저 서울시 사인작가협의회 회장 김현식 어디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성대한 전시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모든 서울시 사진작가 협의회 사진 문화인 예술인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이 집회 관악구 회원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전시회를 위해서 물씬나무를 노래해 주신 박태재 회장님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 정말로 1년 내내 고생하셔서 이런 훌륭한 작품을 액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데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서울시 협의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 25개 구 중에서 사진작가회가 23개 구가 있습니다. 그 23개 구 중에서 오늘 관악구 사진작가회 협회는 가장 어뜸하고 이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회로서 발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사진에 대한 고취와 사진 문화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기 관계된 모든 구청 의회에서 열심히 양문을 도와주시고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측인 구청장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전시회를 위해서 우리 오늘은 뭐 서울시협의회에서 회원들이 각 군마다 회원 회장님이 많이 나오셨는데 일일이 제가 인사를 못 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시회가 저희가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전시회를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님께서도 이 우리 행사를 정말로 열심히 한 군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현 이사장님 대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저 작가분들 빨리 오세요. 그래요. 그냥 일로 보일랬었어요. 자, 우리 작가님들 한번 서봐요. 앞에 좀 앉아도 되겠네. 남자들이 좀 무릎 꿇고 안 그렇지. 무릎 써 자세를 좀 앉아요. 자, 그러면은 인사 드리죠. 기회 계시는 분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여기 내빈 여러분께서는 우리 사진 작가들 어렵고 힘든 일 수고 많이 했노라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 둘 셋 격려. 예, 여러분들 따뜻한 격려의 박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이어서 테이프코티 가게를 자, 이거 무시 중. 예, 찾기만 해도 잘 되겠습니다. 아, 자, 우리 내부분께서는 사회자가 구경을 해 주시면 그때 동시에 같이 대표를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뒤에 계신 분 이쪽으로 의원님 이쪽에가 더 가까이 더 있어요. 사회자님이 가게요. 사회자님 조금 더 이렇게 얼굴이 비어있어. 좀만 더 뒤로요. 좀만 더 뒤로. 뒤에 가위가. 자, 우리 예빈께서는 준비되셨죠? 자, 촬영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함께 갈게요.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남편이니까 내빈 여러분들 지금 촬영해 주셔야 됩니다. 저기 비어있어요. 지금 몇 분이 더 오셔야 돼. 한 세 분 정도. 좀 앉아 계신 분 있죠? 가끔 이쪽으로. 예. 자리 조정을 좀 해주세요. 한 발만 더요. 죄송합니다. 한 발만 더요. 한 발만 더. 한 발 뒤에 밑에. 예, 박수. 자, 찍으세요. 예, 했어요. 야, 유하여세요. 이제 한 잔씩 따라하셔가지고. 국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축하합니다. 위하여. 야, 여기 봐요, 여기. 여기 봐요.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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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자, 누가 한 번 더 찍어줘야겠어. 네. 오케이. 어둡네. 어두워? 아, 괜찮아. 괜찮아.